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셔스의 은비이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단 오늘 혼자니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프레셔스 리더로서 먼저 왔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큐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데뷔곡도 막 눈 막 이렇게 무섭게 뜨고 막 막 이렇게 주고 했어서 큐티를 해서 이제 팬분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딴 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하고 저희 프레셔스 멤버들하고 다 같이 뷔페를 간 적이 있었어요. PD님께서 육회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육회를 드시려고 가지러 가셨는데 육회가 없으시대요.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이수 접시를 가리키면서 육회 저기 다 있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수 그릇에 이따만큼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수가 막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었어요. 있지 선배님이랑 지내시고 싶어요. 춤 되게 파워풀하게 추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춤 되게 파워풀하게 추는 그룹으로서 함께 공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희가 베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액션을 배웠었어요. 그때 액션 배우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요새 보이스랑 복제인간을 보고 있어요. 두 드라마 다 약간 경찰들, 형사들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막 차에서 막 구르시고 하시는데 와 진짜 해보고 싶다 생각 들었어요. 제가 요즘 빠진 게 요리거든요. 제가 원래는 요리를 진짜 못해요. 한번 제가 어묵볶음을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 맛이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리에 빠졌어요. 일단 아이유 선배님의 코인이라는 노래랑요, 백현 선배님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도 세 곡 중에 한 곡은 저희 프레셔스의 노래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데뷔곡인 베베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일단 털털함! 첫 번째는 털털함이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랑 잇몸 웃음? 너무 많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체력!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피어싱 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7살 때 귀를 뚫었거든요. 그때 뚫기 전에 너무 무서워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뚫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뒤로 그냥 안 뚫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ESFP요. 활발하고 말도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의 틀에 박혀있는 거 싫어하고 약간 그래요. 한때 네일아트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네일을 하고 꾸미고 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나가게 되면 친구랑 막 빵 먹방 하는 거 투어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는 저녁형 인간이었는데 요즘 왠지 모르게 저녁만 되면 피곤하고 잠 오고 눈 감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져요. 요새 조금 나이 먹었나? 누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카메라보다 실물이 낫다 보다는 실물보다 카메라가 떨어진다. 제가요 가끔 자다가 혼자 외계어를 좀 한대요. 제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요. 그래서 약간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랬는데요. 일단 지갑을 항상 챙겨 다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꺼내서 쓸 수 있도록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고요. 손소독제 항상 뿌리는 것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견과류를 항상 한 두세 봉지씩 갖고 다니는데 오늘 한 봉지밖에 없는데 배고플 때 예민해져요. 그래서 견과류를 항상 챙겨 다닙니다. 그리고 거울은 하나 갖고 다녀야겠죠? 이제는 마지막 충전기. 근데 핸드폰 없이는 못 사니까요.
이렇게 제 가방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는 1년 내내 겨울이요. 왜냐면 제가 땀이 굉장히 많아요. 패딩 껴입고 추운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마마보이요. 바람둥이는 정말 싫고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 싫어하고요. 츤데레는 나쁘다가도 은근슬쩍 잘해주고 하니까 결론은 잘해주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고 챙겨주는 남자가 좋지 전 나쁜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얘들아 미안하다. 멤버들 없이 한 달 살기요. 평생 두통이요. 단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 이가 잘 썩었어요. 그 이가 썩었을 때 그 아픔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그렇고 못 먹잖아요. 일단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썰렁개그가 나을 것 같아요. 반응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광대 아프지만 그래도 썰렁개그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콜라인 줄 알았는데 간장. 간장이 차라리 식초보다 더 맛있지 않아요? 차라리 짠 게 나아요. 신 거를 싫어해요. 일단 저희가 이번 연도 안에 이 집으로 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마스크 벗고 팬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프롱이들 저희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희도 정말 정말 보고 싶고요. 우리 직접 만나서 팬미팅도 하고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집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희 이 집도 많이 기대해주세요.